신동엽 문학 팟캐스트 내 마음 끝까지는 내년 신동엽 시인의 50주기를 맞이해 제작했습니다. 내 마음 끝까지는 1967년 동양 라디오에서 신동엽 시인의 대본으로 낭독되었습니다. 시인이 좋아했던 방식대로 팟캐스트는 학생들과 함께 녹음했습니다. 먼저 동대부여고 학생들이 시인의 글을 낭독하고 이어서 신동엽 학회원이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이상화 지음, 나의 침실로에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군요.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선 무얼 하고 계신지요? 밤의 고요가 꿀처럼 달콤한 황금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 내 들에 나가 나뭇가지나 바위 위에서 잠자던 새들도 저녁이 되면 형제들의 체온이 그리워 초가지붕 처마 밑이나 집둥우리 찾아 바삐바삐 돌아올 계절이군요. 타양에 나갔던 젊은이들도 고향 생각에 남몰래 베개를 적실 계절. 밤, 온갖 잡념을 버리고 당신과 나만의 생각에 고요히 잠길 수 있는 이 밤. 한 가닥 가늘게 떨리는 촛불을 가운데 놓고 둘이 마주 앉아 밤을 새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의 꽃들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거예요. 낮은 행동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마음들이 마음들끼리 속삭이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밤을 노래한 유명한 이상화의 시가 생각나는군요. 나의 침실로라는.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못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에 내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렴은아, 내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도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을 두 별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 닭이 울고 무쇠가 짖도다. 아시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소리.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얄푸른 연기로 꺼지려는 도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렴은아. 사원의 새복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내 손에 내 목을 안아라. 우리는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가엾어라. 나도 미치고 말았도다. 없는 소리를 내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비,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 도다. 1920년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절규한 정열 시인 이상화는 마돈나를 부르며 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대낮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 대낮을 온통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긴 식민지 백성들이 밤을 그리워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것과 낮은 것과 검은 것과 흰 것과 많은 것과 적은 것과 이쁜 것과 미운 것과 이 모든 것을 온 한 가지 빛깔, 어두움으로 휘말아 버리는 밤. 낮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깨를 으스대던 사람들도 일단 밤의 장막이 다리면 말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겸손하게도 베개 맡에 얼굴들을 묻어버리는 이 겸손. 그래서 우리들은 5촉짜리 전등불 아래서 팔 베개를 하고 누워 마음의 날개를 풍선처럼 펼쳐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끝낼 날이 없는 이 마음의 산책. 벽도 없이 담도 맘대로 뛰어넘고 국경도 없이 태양계로 넘어서서 우주 밖에까지도 나들이 하는 이 자유분방한 마음의 산책. 이 마음의 연인들의 산책을 위해서 지구는 밤이라는 좋은 묘약을 만들어 놓았나 봐요. 아무리 멀고 가지 못할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밤엔 남몰래 마음의 국경 따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의 침실로 가운데서 한 귀절만 더 읽어볼까요?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동엽 시인이 이상화를 언급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윤동주라든지 이육사만 기억했을 텐데 신동엽 시인은 이상화를 아주 대중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25면요, 뭐 마돈나 침실 얘기하면은 뭐 타락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동엽 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시를 왜 소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이수민 양이 잘 낭독해 주셨는데요. 이 이상화 시인은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 1901년 4월에 태어나서 1943년 4월에 위암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중요한 그 계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전기시로 보이는 이 나의 침실로만 보고 이 사람을 뭐 데카당스 시인 이렇게 보는 건 아주 크게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당시에 이 개벽이 나오기 전에 이 시인들은 판타지를 꿈꿨던 거죠. 식민지 문학의 특성으로 봅니다. 콜로니얼 리터러추얼이라고 하죠. 뭐 묘지를 상징으로 쓴다든지 동굴을 상징으로 쓴다든지 또는 침실을 상징으로 쓴다든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시를 씁니다. 곧바로 1923년 9월 1일 때 관동대 지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동대 진재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에 의해서 조선인이 한 3일간에 한 6천 명 정도 학살이 되었거든요. 그걸 이상화가 겪었어요. 이 도쿄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도쿄에 있던 지역에 유학생 한 40여 명 정도가 귀국을 하면서 그 아주 달라진 그 문학 운동을 하죠. 그거 하나가 이제 잡지 운동의 르네상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 돈 많은 김동인, 이광수, 이기영, 임화 뭐 이런 사람들 귀국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은 뭐냐면 잡지만 내면 안 되겠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25년에
카프라는 그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생깁니다. 이성화는 여기서 신경향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카프는 아니지만 이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동엽 시인도 그걸 알았겠죠. 그걸 라디오 방송으로 소개할 수는 없었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년 개벽지에 발표해서 개벽이란 잡지가 폐간이 됩니다. 여러분 저 개벽이란 잡지는요, 그 요즘 잡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거대한 언론이었고 하나의 TV 방송국 같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대단한 언론지거든요. 그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거 하나 발표했다고 잡지를 폐간시켜 버렸어요. 그 작가가 누구냐면 이상화입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가르마처럼 갈라진 푸른 길을 내가 걷는데 이 땅은 내 조국인데 이 조국을 복겁게 하는 거, 지금은 나는 봄을 빼앗겨 숨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겠네, 이렇게 한탄하면서 읊었던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닙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의 감옥 생활을 겪으면서 이 이상화라는 시인은 대구에서 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신동엽이 다른 시인도 아니고 신동엽이 사랑했던 시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석정이라든지 또는 지금 소개하는 이상화라든지 또는 오장환이라든지 이 굉장히 그 좁은 시인들이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면서도 우주와 인간의 근원적인 성찰을 얘기했던 아주 탁월한 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수민 양이 낭독해 주신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엽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을 얼마나 쉬운 말로 전해주고 싶었던가,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 쓰고 문학 평론하는 김은교, 조금 말을 보탰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